안녕하세요. 가족들과 행복을 만들어가는 공간, 집을 소개하는 민성하우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파주 일산 집 소개가 지겨워서 양주 옥정동으로 촬영을 왔습니다. 옥정동 중에서도 R5 택지, 전철역 예정지랑 가장 가까운 택지예요. 이 택지 위에 단독주택을 제가 예전에 마무리 공사가 안 되어 있을 때 소개를 한번 했었는데 지금은 준공도 났고요. 마무리 공사가 완벽하게 돼서 훨씬 더 집이 깔끔해졌습니다. 택지 단독주택들의 장점이 상당히 많은데요. 도시가스, 상하수도, 오폐수, 직간, 뭐 전기통신, 지중화는 물론이고요. LH에서 계획해서 만든 도시이기 때문에 상업시설 비율, 뭐 초중고등학교, 녹지 비율이 다 나뉘어져 있는데요. 이 집이랑 10,000평 정도에 달하는 공원이 바로 옆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살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소개하는 이 집이 보고 싶거나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R5 택지에는 비교할 수 있는 집들이 한두 군데 정도가 더 있으니까 모두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성하우스는 고객님의 집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영상 출발하겠습니다. 여기가 제가 오늘 소개할 옥정 신도시 R5 택지입니다. 옥정은 신도시다 보니까 다양한 택지들이 있는데요. 여기는 점포가 없는 주거 전용 택지입니다. 대부분의 집들이 1, 2, 3층까지 지었고요. 지금도 건축을 하는 집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아마 내년에 꽤 많은 집들이 지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앞쪽에 중흥 S클래스 대단지 아파트가 보이는데 저 아파트 앞쪽으로 7호선 연장을 해서 옥정역에 들어옵니다. 저 앞쪽이 상업부지가 굉장히 넓어요. 오늘 소개할 집은 택지 위에 있다 보니까 도시가스 상수도 그리고 오폐수 직간, 하늘 보시면 전선이 안 보이죠? 전기통신 모두 지중화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집의 외관 모습이고요. 두 집 다 목조 주택으로 지었습니다. 외장 마감은 모노타일, 스타코, 삼나무, 그리고 지붕은 징크를 덮었습니다. 대지 면적은 41.5평씩이고요. 건물 면적은 비슷한데 왼쪽 집이 한 평이 더 넓습니다. 왼쪽 52평, 오른쪽은 51평으로 다락층 구조만 약간 다르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주차는 각 집 오른쪽에 세대당 한 대씩 할 수 있게 주차 구획선이 그려져 있어요. 오늘은 왼쪽 집을 먼저 소개를 하겠습니다. 나중에 주차장 문도 달 수 있고요. 지금 요 앞쪽, 잔디가 심어 있는 앞쪽으로 울타리를 한 1m 70, 80 정도만 세우면 이 외부에서 여기가 방이거든요. 방도 잘 보이지 않고 집도 더 커 보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경계석까지 울타리를 설치하시고 여기 또 예쁜 출입문 이렇게 하나 달면 훨씬 더 집이 예뻐질 것 같습니다. 보일러실을 실내에 만들지 않고요. 그냥 건물 외부에 보일러실을 만들었어요. 제가 단독주택 소개할 때 자주 언급하는데 요 키를 한 10만원짜리 번호키를 바꾸면 여기를 택배를 받는 택배함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공사 자재가 있어서 상당히 지저분한데요. 그리고 보일러는 1등급 나비엔 제품을 사용했습니다. 현관 위쪽에 처마를 달아서 비나 눈이 실내로 들이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방안으로 열면 1층 면적은 20평밖에 되지 않는데요. 전실은 그래도 꽤 넉넉하죠. 왼쪽에 일괄 소등 스위치도 있고요. 그리고 중문은 양쪽으로 열고 닫을 수 있는 스윙도어로 되어 있어요. 실내 들어오면 왼쪽에는 햇살이 아주 잘 들어오는 거실이 있고요. 현재 제가 촬영하는 시간은 오후 2시가 약간 넘었습니다. 정면에 욕실이 있고 오른쪽에 1층에 방이 있습니다. 방 사이즈는 이 정도가 나왔고요. 현재 붙박이장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데 원하시면 이 왼쪽 벽에다가 붙박이장을 설치해 드립니다. 그리고 가운데 TV도 놔야 되는데 그 장을 TV가 들어갈 수 있게 짤 수 있거든요. 원하시는 타입대로 장은 짜드릴 거고요. 그리고 천장에 보면 시스템 에어컨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배관 공사는 다 되어 있습니다. 보통 에어컨 안 넣으면 구멍을 뻥 뚫어 놓는데 그게 이쁘지 않아서 이 도배할 때 거기를 메워놨고요. 시스템 에어컨 모두 다 설치 예정입니다.
온도 조절기도 각각 있고요. 화장실이랑 욕실을 분리했는데요. 입구 쪽에 세면대, 그리고 문 뒤쪽에 샤워 시설이 있습니다. 공간이 많이 넓지 않아서 2층 올라가는 계단 아래 공간, 보통은 창고인데 여기에 화장실을 만들었어요. 화장실과 욕실이 분리된 게 훨씬 더 위생적이죠. 20평의 방까지 하나 만들었는데 거실 사이즈는 상당히 괜찮게 나온 것 같아요. 더 넓게 보이는 건 주방이랑 오픈되어 있어서 훨씬 더 넓게 느껴집니다. 햇살 아주 잘 들어오죠. 거실에도 에어컨 설치 예정이고요. 거실에는 실링팬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주방은 11자 형태인데요. 별도의 식탁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은 없고 이 긴 아일랜드 테이블을 식탁 겸용으로 사용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길이는 한 3m 정도는 되어 보입니다. 뒤쪽에 냉장고 자리가 있어요. 아치 형태를 통과하면 이쪽에 냉장고, 냉동고 세우시고 옆에 수납장이고요. 오른쪽에는 김치 냉장고를 또 별도로 세울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뒤쪽에 문이 하나 있는데요. 마당이라고 하긴 무색하고요. 그냥 텃밭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작은 공간이 있어요. 채소 같은 거 기를 수 있을 것 같고요. 3구짜리 인덕션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1층 소개는 끝났고요.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2층에는 방이 두 개만 있어요. 근데 왼쪽에도 화장실이 있고요. 오른쪽에도 방 안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집은 대가족보다는 한 3인 가족 정도가 예쁘게 꾸미고 살면 좋을 것 같아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 바로 오른쪽에 이 방에 딸려있는 화장실입니다. 입구 쪽에 세면대가 있고요. 중간에 조적을 쌓았어요. 변기를 그 뒤쪽으로 숨겨놨습니다. 변기, 그리고 안쪽에 욕조까지 있어요. 그리고 옷 수납할 수 있는 드레스룸도 있는데요. 왼쪽에 이 정도가 나오는데 그 D자로 꺾이는 시스템 앵거 같은 거 달면 어느 정도 옷은 수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쪽에도 환기할 수 있는 창문이 있고요. 앞쪽이 안방인데요. 두 칸의 계단을 나서 공간을 약간 분리한 느낌이 있습니다. 문이 두 개죠. 이쪽은 오른쪽은 드레스룸, 왼쪽은 방 문인데 이 드레스룸에서도 이 중문을 통해서 연결이 됩니다. 여기는 세탁실 겸 드레스룸으로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세탁기 연결할 수 있는 수도를 여기에 만들어놨습니다. 로즈 골드 색상의 중문이 굉장히 이쁘고요. 묵직해요, 이게. 문을 열고 들어가면 여기가 이제 침실이에요. 이쪽에 독서등도 달았고요.
문을 열고 나가면 세면대는 건식으로 외부에 뺐고 오른쪽에 변기와 샤워시설이 있어요. 3층 다락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락방은 두 개의 공간으로 나뉘는데 이 앞쪽에 있는 이 다락방은 면적이 넓기는 하지만 박공지붕이라서 사용하기는 조금 불편할 것 같아요. 그냥 뒹굴거리는 그 정도 공간으로 활용하시고 오른쪽은 훌륭한 방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지금 여기에 문만 하나 이렇게 설치를 한다면 층고가 아주 좋거든요. 이 왼쪽도 제가 이렇게 손을 뻗어 올려야 되고 가운데 부분은 살짝 점프를 해야 닿을 정도니까요. 온전한 방으로 사용할 수 있고 난방도 다 됩니다. 그리고 세 개의 채광창이 있는데요. 정면과 왼쪽은 환기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베란다가 많이 넓진 않아요. 그냥 아담한 사이즈의 베란다가 하나 있고요. 지금 저쪽, 이 아파트 앞쪽이 그 고급지구인데 거기는 지하철 공사가 한창 하고 있거든요. 25년도에 개통이 되니까 이쪽 옥정역도 아마 그 이후부터 공사를 하면 한 4, 5년 지나면 지하철이 개통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베란다가 저 반대편에 하나 더 있습니다. 베란다 나가기 전에 이 왼쪽에도 이런 자투리 공간이 있는데요. 여기는 문을 하나 달면 좋을 것 같아요. 문을 달아서 계절 바뀌는 용품들 보관하는 실내 창고로 활용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딱히 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아닌 것 같거든요. 반대편에 있는 베란다는 면적도 조금 더 넓어졌고요. 그 야외 테이블이라든지 의자 놔두고 앉으면 이 외부에서 여기가 보이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서 고기도 구워 드시고 그런 야외 공간으로 활용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소개한 집이 대지 면적이 넓지 않아서 마당이 딱히 없었는데 여기는 그런 걸 해드셔도 수도도 있거든요. 청소도 용이하고 그리고 여기 바닥은 나중에 원하시는 걸로 해드린다고 해요. 뭐 타일을 원하시면 예쁜 타일을 시공을 할 거고요. 또 콩자갈 이런 것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거 선택하시면 그 제품으로 마감해준다고 합니다. 오늘은 LH에서 분양한 택지에 지어진 단독주택을 소개했습니다. 모든 편의시설 걸어 다닐 수 있고 초중고등학교도 아이 걸음으로 10분 이내면 모두 다닐 수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이 단지가 보고 싶거나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편안하게 연락주세요. 인근에 비교할 수 있는 집들이 몇 군데 더 있거든요. 모두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